태어났으니까 이 시간도 괜찮지 않아요? 그러게 개인적으로 엉망하지 않나봐요? 네. 뭐 할 말 있어요? 앞에 있는 친구? 오빠 안경 말고 뭐 할 말 있어? 아니야? 없어? 누구 말했지 말이에요? 잠시 후에는 이제 제대로 된 진행자로 여러분들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 미약한 점 저희들은 준비하고 준비하는 동안의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. 여기에서 주최하시는 또 한국 애청 충주지회에서 계신 임원진들이 한 달 동안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힘쓰셨습니다. 그런 꽤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뜨겁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아름답게 마칠 수 있다는 거 그거 정말 큰 축복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비가 또 센치하게 조금씩 오다가 그치고도 지금도 온도도 그렇게 습하지도 않고 딱 맞는 것 같아요. 공연하기에. 그렇죠? 네. 우리가 포커스래. 가운데로 좀 나가볼까요? 좀 가까이에서 볼까요? 여러분들은? 제가 괜히 좋은 음악을 받고 있었네? 네, 가까이 좀 가겠습니다. 자, 여기 계신 분들 다 충주에 계신 분들인가요? 네! 아, 여기만? 아니요. 거기도? 네! 아, 여기, 아니, 왜 대답을 하냐고? 이거 공부하고 있는 거야. 자꾸 열고. 네. 자, 휴일 방송 재밌게 할 거예요. 그러니까 미리 우리 준비를 하도록 해요. 저와 함께. 그런 것도 괜찮지 않나요? 네. 멋진 퍼포먼스 준비했습니다. 저희와 함께 이 폐막식을 함께 느끼시고 그리고 감동받으셔서 또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까지 가지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이제 오프닝 무대로 우리나라의 소울이라는 장르를 만들어주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. 전설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우리 어머니들